걱정이랍니다. 나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왜 타? 눈 부셔 눈 부셔. 아, 왜 웃음이 나지? 왜? 돌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수예요. 돌았나? 안녕 단띠야. 안녕하기 전에 머리는 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아, 2부 관련 단양 띠리띠리의 심경 고백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다고 걔는.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려면 뭐 좀 알아듣게 얘기해. 뭐 말이 다세.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저거는 들리더라고. 어? 나보고? 외래종 중국산이라고? 예. 넌 잡종이야 잡종. 아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아 잠시만. 흥분할 때마다 좀 또 이게 릴렉스 해주려고 이거 가져왔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벌써 이렇게 있는데 나봐. 나 전기 오는 거지. 전기 오는 거지. 네. 아이씨. 네. 아이씨. 잠깐만 나봐. 아니, 벌써 사람들 벌써 야. 웃기 시작해. 아니 진짜 안막이에요. 뭐가 안막인데? 안막이라고요. 사람들 벌써 웃기 시작했잖아. 아직 뭐가 안 들어갔는데. 경기 오는 거 아니야?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오죠? 꽉 눌러야지. 꽉 누르라고. 아니 꽉 눌러도 괜찮잖아요. 자 뭐? 어우 시원하네. 자 여기서 요 버튼을 누르면 아우. 예, 예. 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녀, 근데? 아니, 그, 릴렉스 하라고요, 형님. 아니, 이봐봐요. 뭐, 안 했는데 벌써 웃기면 어떡합니까? 뭐가 웃겨? 난 안 웃겨. 자, 첫 번째 컨텐츠부터 한번 들어가자고요. 아, 진짜, 야, 씨. 야. 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아, 왜? 화가 나 있어. 야, 너 단양띠리띠리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아, 일단 들어가세요. 아, 나 진짜. 아, 걔 꿈에 나타나네. 어? 왜 꿈에? 너 단양띠리띠리 왜 이렇게 키워주는 거야? 어? 야, 차라리 좀 우리 코미디형 후배들이나, 어? 좀 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좀 키워줘야지. 어디서 저기 회 쓸고 있는 일반인을 데리고서. 아니, 일반인이건, 프로건. 예. 그럼 뭔데? 프로야? 예. 내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예. 봤거든? 예. 누가 더 많아? 얘는 뭐 안 돼, 지금. 지 혼자 그냥, 뭐야 도대체. 이 발음 연습이나 좀 하고 오든가. 아니,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코미디언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자기가 스타인 줄 아는 거야. 한 편 정도 보면, 네가 다 말하고 그 형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다 만들어주고. 어? 그 형 그냥 앉아서 그냥 쭈쭈쭈 하면서 뭐 먹여주면 그냥 딱딱딱 자기가 웃기는 거 아니야. 뭐 영어 물어보고 놀리고 내가 개그를 다 하는데 이 형이 이제 그냥 자기는 어? 깜짝 놀라고 이러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웃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다 만들어준 거를 그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진짜 뭐 웃긴 줄 알고 그러고 다니는데 꼴불견이라고 해서 정신 나간 소리는 반상에 가서 하라 했지. 예. 내가 나는 그런 거를 솔직히 신경 안 써. 예. 그냥 지 혼자 있잖아. 예. 지 혼자 그냥 보고 그러는 거야. 배가 아프니까. 예. 내가 나와가지고 뭐 또 저 뭐 좀 조회수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더만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냥 나는 기분 나쁜 게 왜 잘 씻지도 않고 냄새 나는 애가 나와가지고 발음도 안 좋은데 나와가지고 예. 채널 망치게 생겼다니까 지금. 어. 그 형은 무식하고 놀라기만 한다. 웃기는 건 광수가 다 웃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들고 오는 것도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겁을 먹겠지 계산을 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형이 아무것도 무지하고 그냥 이제 이런 걸로 웃기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한다. 본인 말로 개그를 치는 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머릿속에 계산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야. 어. 내가 볼 땐 제가 무식해. 어. 어떤 부분에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무식해.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공항 가는데 아, 봐봐. 띠리띠리 형은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내가 왜 안전벨트 안 매요? 그러니까 아, 야, 뒷자리는 안 매도 돼! 했는데 앞에 기사 선생님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인하고 아닌 사람하고 트레인저인데 다른 거야. 어, 어. 우리가 방송을 아니까 벌써 맸잖아. 어. 딱 했지. 아마추어니까 저런 게 나온다. 프로는 바로바로 맨다. 그거는 제가 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제 불찰입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다 그런 것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편집으로 좀 날렸어야지. 그러면 앞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나도 네.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어. 참. 이게 그냥 막 찍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지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냥 막 찍는 것 같아도. 네. 오케이? 아, 뭐 말을 꼭 해야 돼 이걸? 자, 여기서 또 그 2부의 또 팬덤은 이제 머리를 깎는다던가. 야, 이거 무슨... 아니 봐봐. 이거 봐봐. 옆에 요구 사태리아처럼. 야, 이거는 아니 이게 요코시아테리아 가르마 하려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데? 내가 그거 갖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60년대야? 유머 1번지나 이런 거 그래 옛날에 재밌었어.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저거는. 어. 아니 그렇게 웃길 게 없으면 머리를 심심하면 머리를 갖다가 자르고 기름은 또 계속 잘라. 한 세 달에 한 번씩 자르라 그래 나와가지고. 어. 그럼 뭐야 또 중간에 막 남겨갖고 그래갖고 돌아다니고 동네 창피하고. 야 나는 그런 짓을 그런 걸로 안 웃겨. 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웃겨주려고 열정을 다하는데 아니지. 단양 띠리띠리는 몸을 너무 사린다. 바리깡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야야 하면서 차 살인다. 내가 지금까지 물에 들어간 게 몇 번이고 몸을 언제 사려 내가. 몸 안 사리지. 잠깐만 부어 저기 들어갔나? 얼음물에요? 얼음물에? 얼음물에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지? 네. 들어가보고 얘기하라래. 제일 추울 때 와서. 나 맨날 들어가서 몸살 3일씩 났잖아. 네. 그래도 계속 들어갔잖아 매년. 야 발에 지났어 발. 구독자의 약속을 지킵니다. 담궈 담궈! 담궈 담궈! 담궈 담궈! 이런 머리 깎는 거 이런 걸로 유치하게 그런 걸로 하지 마. 정말 있잖아 내가 프로고 이건 아마야 아마. 어. 아마 중에도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 저 꼭 저 뒤에 서 있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거는. 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키 광수 TV의 1등 공신으로 이제 키워놨는데 자기가 이제 사업한다고 빠진 사이에 외래종처럼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베스네. 그럼 네. 쟤는 뭐야? 피레미지 피레미. 베스한테 잡아먹히는 피레미. 어. 그럼 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우 뭐 옆에서 그냥 네. 어 건방지게 어? 어 아우 또 우리 요 지역 동생들이 아주 그냥 진짜로요? 어, 다 저 단양 오면은 네. 어디 가도 밥 제대로 못 얻어 먹을 거야. 와 단양 19대 이 형 안양이니까 안양 아우 안양이 좀 더 큰데 안양 타이거라든지 안양 AP라든지 뭐 이런 건달들이랑 싸워서도 어릴 때는 이겼었다. 뭐, 뭐 옛날에 뭐 어디 딴 프로에서 본 적 있는데 뭐 눈을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고 뭐 그건 막 한번 본 적이 있어. 칠성파였던 사람이야. 딱 올라가자마자 팔을 딱 눌렀지. 어,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무게가 많이 가. 어, 힘이 세니까. 힘이 세. 이거 갑자기 이쪽이 뜨더라고. 이쪽 뜨면서 여기 이렇게 친. 아주 힘이 세. 힘이 세니까. 잡아들이냐. 여기 뜨는 거 할 때 여기 이제 막았지. 여기 살았어. 이쪽이 막 이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갑자기 엄지를 쳐. 너. 내가 잠깐 방심했나? 방심했나 보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도 내가 약간 방심했나? 아이 그냥 포기하자 하고 있을 때 이게 거짓말 저기랑 이 눈하고 이 손톱하고 사이즈가 딱 맞았나 봐. 알지? 암컷 수컷처럼 쑥 들어가서 눈으로? 어 어쩜 여기랑 여기랑 사이즈가 딱 맞았나 딱 붙었어. 내가 이거 하나 내주고 그냥 깔려고 딱 했는데 내가 이걸 비비기 시작한 거야.
삐각삐각 삐각삐각 삐각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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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요? 야. 나는 모르죠. 자기가 일단은 얘가 얘기한... 봐봐. 싸움도 못하게 생겼잖아, 얘가. 쟤 분명히 있잖아. 예. 학교 다닐 때 저 가방 들고 다녔을 것 같아. 맨날 가방 메고 있잖아, 옆에서. 아니, 나는 어렸을 땐 맞진 않았지. 누가 자기 입으로 옷장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해. 가서 옷장이나 정리나 하라래. 집에 옷장이나. 아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원조 띠리띠리 우차싸. 예, 네, 전화 와가지고. 안녕! 나 띠리띠리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나 유튜브 본 적 있어요? 봤지? 단양 띠리띠리라고 형 알아요? 알지, 알지. 와. 아,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강수 만나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저작권료를 나한테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짭이 나보다 지금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우, 짝지. 아우, 난 솔직히 이, 그, 말할 때, 네. 엄청 그, 좀 교양 있는 사람하고, 이, 천민, 양반하고 상론 중에서 저 밑에 상론이랑, 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난 말을 엄청 잘 하더라고. 아. 좀 이쁘게, 그니까. 네, 네, 이쁘게. 그냥 형 칭찬하면 이쁘게 하는 거고, 까면은, 싫은 거예요? 아, 당연한 거지. 까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고. 자, 처음에는 이제 약간 까듯이 아, 지금 그 사람이 가짜가 짝퉁이 이제 진짜보다 더 많이 요즘 활동을 한다. 단양 띠리띠리는 내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 네. 네가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아, 그러면은 단양 띠리띠리 이름을 버리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똥띠라고 하면은 아이씨. 전국에 하지 말. 한 명밖에 없는 건데. 똥이 뭔 까불지 마. 단양 띠리띠리라면 단양에 있는 띠리띠리 닮은 사람 짝퉁이 되는 거고 안녕 똥띠야 하면 전국의 똥띠야 하면 됐어. 말하지 마. 그럼 뭐 똥띠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짝퉁으로 단띠라고 하는 게 나아요? 짝퉁이나 그냥 단양 띠리띠리가 저거 우리 동네 오면은 네. 맞아주고 지도 새도 모르게 있잖아. 네. 큰일 나 이거. 아니 그리고 해병대 수색대 아 거긴 나온 거 맞아? 해병대 수색되면 거의 물범 정도 될 텐데. 아 지금 이제 좀 많이 시간은 지났는데 왜 자꾸 군대 얘기를 꺼내? 왜? 전화 왔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아 해병대 수색대는 맞는데? 수색 부대에 있었던 거지 대원이 아닌데 왜 네가 수색대라고 아... 하는 거야? 수색 부대에 있는데 아... 이제 통신병은 또 안 쳐주는구나. 그래. 그... 수색 대원과 수색대 그 차이를. 그렇지. 그 이제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게 있어. 라이센스가 틀려. 아... 그 통신병으로 있어서 아, 형... 아니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뽑았어? 발음이 안 좋은데 아니 뭐 저 이런 뭐 어떻게 알아? 뭐 아무야 뭐야? 도청 하기는 더 힘들었겠네. 아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발음이 안 좋으니까 도청 때문에 그랬구나. 어 면제 누가? 형 면제 아니? 아예 갔다 왔지. 어디를? 며칠 잠깐. 그다음에 해녀채영 갔는데 태풍이 와서 못 들어갔어요. 콘텐츠를 바로 하려고요, 이런 거. 아, 지금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입술 금지. 너?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니, 어떻게. 뭐야, 뭐야? 해경이 금방 와가지고, 나 집에 가라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딱 얘는 가자마자. 네. 그냥 뭐, 집에서만 있었잖아, 거의. 예, 네, 예. 네. 막 뭐 먹는데도 막 그냥 막. 이 하늘이 노하는 거야. 어. 이 태풍이 갔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데 그렇지.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야, 이거 들고 옮겨. 안 돼, 안 돼. 아니, 그럼 안 되지. 와, 뭐야. 저 다 꺼졌다. 근데 또 자리를 이렇게 잡았더니, 아이씨. 야,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형, 여기 손 집어 넣는다. 어. 몰고 다니잖아. 이 번개랑 비랑. 안 좋은 것 같이 다니다가 큰일 나.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악재가 같이 다닌다. 하늘에서도 뭐 저런 애가 다니나 머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머리 깎을 때나 이제 부호형 나오는 거 보고 웃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안 웃겨. 아유 저런 걸로 웃기려면 안 돼. 얼음물 들어가고 이런 걸로 웃겨. 그럼 뭐 얼음물 한번 들어가 보라래 진짜로. 아 진짜 들어 우리 여기 들어갔던 데 있잖아. 네. 우리 들어갔던 데 네. 한번 들어가 보라래 진짜로.
이 머리털이 빠딱빠딱 쓰는 걸 느껴야지 막 전기가 몸에 막 오고 이런 걸 느껴야 된다니까. 진짜 맞잖아. 들어갈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형은 몸을 살인다고 생각했지만 물에 들어가는 건 또 그냥 들어갔어요. 난 몸 안 살이지.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요? 이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바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그럼 활동을 또. 나도 처음에 여기 이제 채널 볼 때 솔직히 처음에 재밌게 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 이제 개미할게 하고 찍으러 왔었잖아. 네. 처음에 이제 뭐 뱃몰카 할 때 그때는 그렇지, 형이 그렇지. 이부를 연예인 보듯이 봤었죠. 그렇지. 그 전에 봤으니까 연예인 보듯이 봤지. 근데 이렇게 좀 몇 번 보다 보니까 연예인 같이 안 보이지 이제. 일반인이 일반인. TV에 나와? 어디 나와 TV에? 본 적이 없는데. 단양 띠리띠리 대 이부호 이런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는. 라이벌? 예. 뭐가 라이벌이야?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면서 단양 띠리띠리 왜 안 나와요? 보고 싶어요. 단양 띠리띠리가 더 웃기다. 이런 거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때요? 솔직히 좋지. 솔직히. 부호 형은 IP 추적 해봐라. 이거 단양에서 단양 띠리띠리가 시킨 거다. 거기 손님들 오는 사람이.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내 댓글도 잘 안 봐. 솔직히. 근데 하도 제가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니까 네.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야. 옆에서 또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지 형의 팬층도 더 두터워지는 거고 새로운 또 재미도 있는 건데 이거 느끼지 않아요? 형도 이제 좀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좀 나오다가 덜 보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다가 그때 뭐 치아 해가지고 피나고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점점 하다 보면은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면 사람들이 와 또 하잖아요. 이거는 느껴요 안 느껴요? 아니 느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라이벌 구도로 서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각성을 하고 또 파이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또 단양 띠리띠리를 기다렸던 팬분들이 많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렇게 뭐 공백 기간이 오래가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휴가철도 좀 바쁘고 생업이 먼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나려고 한 적은 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부호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나를 좀 이렇게 또 저를 심하게 건드려놨죠 지금.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형이 찍으려고 하는데 빼고 부호 형을 찍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대목이니까 바쁘다 못 찍는다 한 그 공백 기간에 이제 이 형이 시간에서 찍은 거죠. 그렇지.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에 또 이제 쭉 당겨놨고 또 이제 슬슬 이제 또 해야지.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